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위원 여러분, 21대 국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21대 국회가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 또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국회의 뜻이 국정운영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개월간 우리는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의료진과 방역당국의 합치된 힘으로 코로나19와의 어려운 사투를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는 지난 6월 4일 2020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1972년 이후 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제출하는 세 번째 추가 경정 예산안이며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그만큼 정부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가 경정 예산안은 당장의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첫 발판으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과 국회의원 여러분께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한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두 차례의 추경을 통해 방역 체계를 강화하고 민생 안정을 지원하여 급박한 코로나19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바 있습니다. 특히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중소형 마트와 전통시장 등에서 모처럼 소비 심리가 살아나는 효과도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재정을 적기에 투입할 수 있도록 두 차례 추경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주신 국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는 수도권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지속되고 충청권 등 다른 지역에서도 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성공적인 K-방역 덕분에 완전 봉쇄 없이도 어려움을 버텨내고 있습니다만 방역 대책만으로는 국민들의 무너진 일상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특히 서비스업이 위축되고 소비가 감소하면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으며 그 위기가 제조업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에 미치는 충격 또한 점차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는 100년 전 대공황과 비견되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그 위기의 끝과 깊이를 알지 못해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모범적인 방역 정책을 펼쳐온 우리 경제에 대해 IMF 등 다수의 기관들이 상대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지만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역성장도 전망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 4월, 5월 수출이 두 달간 연속해서 20% 이상 감소하면서 수출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항공, 자동차 등 관련 산업계는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일자리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경제 위축이 생산에 파급되면서 고용 상황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임시직, 일용직 등 취약한 일자리를 중심으로 감소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새로운 경제 사회 변화를 촉발하면서 기존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보호망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간 피해 극복과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해 단계별로 신속하게 대응하여 총 277조 원 규모의 대책을 마련하는 등 총력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책들이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적기에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에 더해서 코로나19 이후의 경제 사회 구조 변화에 대한 미래 준비도 지금부터 당장 해나가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비대면 사회를 넘어 온라인 연결을 의미하는 온택트 사회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사회 전 분야에서 예상되는 중심 이동에 비상한 각오로 대비해야 합니다. 디지털 경제로의 선제적 전환을 시도하는 것은 중요한 시대적 과제입니다. 또한 국제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기후변화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새로운 시장과 산업,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피해 극복 과정에서 취약계층에 고용 충격이 집중되어 불평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고용 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하여야 합니다. 정부는 우리 경제를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고용 안전망 강화의 토대 위에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개의 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을 미래 국가 발전 전략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전례 없는 위기를 극복함과 동시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사회 구조 변화를 글로벌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기회의 장으로 살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이제 추가 경정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조속한 경제 회복을 지원하고 한국판 뉴딜 등 포스트 코로나 대책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총 35조 3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정부 지출 23조 9천억 원과 세입 부족 예상분에 대한 보전 11조 4천억 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위기 기업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금융 지원에 5조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과 중소중견기업의 긴급자금 40조 원을 공급하기 위한 출자, 출연자금 1조 9천억 원을, 그리고 주력산업 및 기업에 대한 긴급유동성 42조 원을 공급하기 위한 출자, 출연자금 3조 1천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고용과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데 9조 4천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직자들이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고용유지 지원금을 확대하고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통해 특수고용자,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비대면 디지털 일자리를 중심으로 55만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실업자에 대한 고용보험의 구직급여를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경기보강 3대 패키지 추진에 11조 3천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수와 수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3조 7천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농수산물, 숙박, 관광, 문화 등 8대 소비 쿠폰을 제공하여 소비를 촉진하고 유턴기업 전용 보조금을 신설하겠습니다.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후화된 사회간접자본의 안전을 보강하겠습니다. K-방역과 재난대응 시스템을 보강하는 데 2조 5천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음압병상 확대, 치료제 및 백신 개발 지원, 국제표준 방역 모델 개발 등을 통해 K-방역을 고도화, 산업화, 세계화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장 안전보건 빅데이터 구축 등 재난대응 시스템을 더욱 보강하겠습니다. 국가 프로젝트인 한국판 뉴딜 추진에 5조 1천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 사업은 2022년까지 디지털 뉴딜에 13조 4천억 원, 그린 뉴딜에 12조 9천억 원, 그리고 고용 안정화에 5조 원 등 총 31조 3천억 원 수준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번 추경에는 즉시 추진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미래형 혁신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디지털 뉴딜에 2조 7천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1조 원 규모의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조성 등을 통해 디지털 생태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도서 벽지
650개 마을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설치하고 20만 개의 초중고등학교에 고성능 와이파이망을 구축하는 등 디지털 포용성 강화와 서비스 확산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간선도로에 지능형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SOC 디지털화도 추진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두 번째 축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길을 열어갈 그린 뉴딜에 1조 4천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노후 공공건축물 제로와 제로 에너지화, ICT 기반 스마트 물관리 체계 구축 등으로 도시, 공간, 생활 인프라를 환경 친화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100대 유망 녹색 기업 육성, 녹색 융합 전문 인재 양성 등으로 녹색 산업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아파트와 건물에 스마트 전력 계량기 설치, 에너지 진단 등으로 에너지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탄탄하고 촘촘한 고용 안전망 구축에 1조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미래의 경제 사회 구조 변화에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고용 보험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미래 적응형 직업훈련 체계 개편, 재택근무 등 근무 환경 혁신도 추진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재원은 지출구조조정 10조 1천억 원, 기금 여유재원 활용 1조 4천억 원, 국채 발행 23조 8천억 원으로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뼈를 깎는 각오로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정부의 재정 여력을 최대한 발굴했습니다. 전 부처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집행이 어려워진 사업을 발굴하고 사업별 우선순위를 재조정하였습니다. 올해 총 3회에 걸친 추경안 편성을 두고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비상경제 시국에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에 맞서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국가들은 우리나라보다 국가 채무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충분한 재정을 적기에 투입하여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위기 극복, 성장 견인, 재정 회복의 선순환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위기에 처해 있는 대한민국 경제가 V자 반등을 이뤄내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는 집행 계획을 철저히 마련하여 추가 경정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역과 경제, 우리가 가면 길이 됩니다. 방역에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세계적 모범을 보였듯이 경제에서도 과감한 특단의 조치를 통해 경제위기 극복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국회는 이러한 정부의 편성 취지를 고려하시어 국민이 당면한 어려움을 하루빨리 덜어드리고 경제회복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21대 국회에서 주요 법안도 시급히 처리해야 합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청승격을 위한 정부조직법, 공수처 7월 출범을 위한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등의 개정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도와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원 입법에 규제 심사와 관련하여 특별한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계 각국은
4차 산업혁명 흐름에 발맞춰 기업의 창의성과 경쟁력을 진작시키기 위해 강력한 규제 개혁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컨대 입법 과정에서 법률안에 포함된 규제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영향이 충실히 검토될 수 있도록 규제 영향 분석 등 규제 관리를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더하여 미국은 규제를 하나 신설할 경우 기존 규제를 두 개 이상 폐지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경제단체와 기업들은 신산업 창출과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규제 혁신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만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입법 활동에 있어 국회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규제 혁신을 위해서는 국회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여야 의원들께서는 이번 21대 국회에서 의원입법에 대한 자체적인 규제 심사 제도가 반드시 도입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도 의원 여러분의 노력에 부응하도록 규제 영향 분석 등 규제 품질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21대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 국회와 정부가 서로 소통하는 데 많은 정성과 노력이 모아지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